우리 한국 정치의 큰 산이셨던 김영삼 대통령님의 6주기를 맞아서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를 모시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의 또 밝은 미래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.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은 저희가 학창시절부터 1970년에 40대 기수론으로서 야당의 동력을 아주 활성화시키셨고 또 제가 대학 1학년 때인 그 79년도에는 신민당 총재 가처분 사건과 또 국회의원 제명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때에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운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그리고 또 엄혹한 시절인 1984년도에 23일간에 걸친 그 단식 투쟁을 통해서 또 민추협을 결성해서 1985년에 2.12 총선을 또 이끄셨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엄혹한 시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손봉에서 투쟁에 나가셨습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정말 어느 한 정권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결단을 내서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개혁을 시키셨습니다. 이제 저희들 곁을 떠난 지 6년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조깅도 하시고 워낙 건강하신 분이라 백수로 넘으실 줄 알았는데 참 6년 전에 자꾸 하셨을 때아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우리 유족을 비롯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 생전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이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윤석열 후보님, 감사합니다.